땅에는 다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칭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 속에는 너 속성이 본질이 악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믿음 있는 척 같았는데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죄성이 강하게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짐승처럼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만 하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목동을 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되게 해달라고 해서 왕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못된 것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가 아닙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하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 주어진 내 환경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별 볼 일 없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현실의 자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게 주어진 이 자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하 20장 3절은 한 절밖에 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피난 갔다가 도망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때 피난 가기 전에 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후궁은 바로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이 사람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명의 후궁을 붙잡아가지고 별실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실에 가두어서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는 죽는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10명의 후궁들을, 자신의 왕비들을, 자신의 아내들을 왜 이렇게 할까요? 피난길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서로가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이 아내들을 별실에 가두어 놓고 죽는 날까지 바깥 출입 못합니다. 일정한 공간에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 제공해 주었습니다. 왕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 상황을 잠깐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가장 애지중지했던 대단히 아꼈던 왕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성승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이 사람은 얼마나 다윗이 그 용감무쌍했던 젊은 날에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다윗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도망가자. 그렇게 말하고 또 이어서 빨리 가자. 압살롬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빨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황급하게 도망칩니다. 누구한테 내쫓겨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 압살롬에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택함 받았습니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요. 다윗같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든 비가 내리면 똑같이 비는 맞습니다. 우리가 비를 피해갈 수는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밤이 오면 밤도 맞아들입니다. 질병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이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가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환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성경은 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 말씀한 적 없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너 병이 오지 않는다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냐면 맨발로 갔습니다.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도망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왜 후궁 10명을 붙잡아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들이라서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 사람은 10명을 한꺼번에 별실에다 가둬버리고 먹는 것만 주고 성경은 꼭 강조하는 내용이 가슴 아픈 것은 죽는 날까지 가두어뒀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은 이후에 이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뺏고 난 후에 사무엘하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16장 22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장 2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도벨이라는 그 전에는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지략가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신하가 어느 쪽에 붙어버리냐면 이제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흔히 야근 생활 같죠.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이제는 저 사람 힘이 없고 쫓겨났으니 이 청년 압살롬에게 내가 붙으면 내 남은 인생은 보장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 들어서 이 압살롬에게 뭘 권유시키냐면
당신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저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겁탈하십시오 시킵니다. 그래야 당신 권위가 서고 당신은 당신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아마 백성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 압살롬 이 사람이 아이 도벨의 말을 듣고 대낮에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쳐놓고 휘장을 쳐놓고 성경 강좌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압살롬이 차례로 10명의 다윗 자신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그 이 자신의 아버지 아내들인 이 후궁 10명을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차례로 겁탈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는 아이 도벨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문, 이유 불문하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고 먹는 것만 집어넣고 이 여인 10명은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가둬진 상태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여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강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이들은 약자입니다. 압살롬한테 저항했다간 죽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피해자인 이 10명의 후궁들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여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압살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던 이 아이도벨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바세바라는 여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평소에 다윗 앞에서 충성하는 것 같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으로 있으면서 늘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이도벨은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스바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스바의 본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그것을 이 아이도벨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살인 청부자입니다. 죽이도록 살인을 청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느 날 성회에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내려다보다가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편은 어디가 있었냐면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이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세바 사이에서 다윗 사이에서 아기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을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이 여인에게 부인에게 배가 불러올 때는 불륜에 발각될 것 같은 것을 다윗이 그것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계략을 짭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바스바의 남편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시키려고. 그러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이로 알려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불러들였더니 이 우리아 남편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 애국심이 강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내가 다리 뻗고 잠자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문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다시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전령태의 사령관이 최고 총사령관이 요압이라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사무엘하 11장 14절에는 이 우리야 손에 편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전령태에 가서 요압에게 전해주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손에 쥐고 있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요압에게 명령을 하기를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맞아 죽게 해라. 지금 우리야 손에 있는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줬더니 요압 장군은 다윗왕의 말을 듣고 그 명령대로 우리야를 가장 사나운 전쟁태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맞아 죽습니다. 아이 도벨이 그 바스바의 할아버지가 볼 때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 청부자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서서 그 후궁들을 겁탈을 하면 당신 권위는 올라갈 것이고 당신이 당신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보면 10명의 후궁 이 여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습니다. 강조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만듭니다. 누가? 다윗이 피해자를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왜 이 여자들을 죄인 만들어서 가둬버리냐면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고 만나지 않고 죄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백성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이 죄 없는 죄인이 아닌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아내들을 가둬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죄 없는 자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에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죄를 대신 주님이 뒤집어 쓰세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살려냅니다. 죄를 가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덮어놓고 오히려 10명의 후궁들을 죄인 만든 것은 이 모습은 10명의 후궁과 다윗의 죄의 질을 따지면 다윗은 천만 번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할 때 그 사람 지적하기 전에 우선 나를 돌아보면 내가 더 죄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때로는 죄 없는 자를 죄인 만들어버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과연 다윗에게는 용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한 사건을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33장 17절 이하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같은 가족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껴요.
다윗은 이 10명의 후궁들이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도망갈 때 자신이 혼자 살자고 도망가버렸던 그는 이 여인들을 데려갔어야 합니다. 안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죠. 안 데려간 데 대한 자책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10명을 자신의 아내들을 남겨두고 가면 설마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 10명 후궁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오산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자신의 아내들을 겁탈해버리는 이런 것은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것이 내 탓이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그 여인들을 거두어 주세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사람들, 식구들끼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엇을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면 무조건 남편에게 모든 책임자를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나는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전혀 나에 대한 자책감은 없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구나. 작은 어떤 자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무조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리고 죄를 더 부풀려서 사방에다가 나는 피하면서 그 사람만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가정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질 못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택함 받았는데 여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고 열두 지파가 시작되면서 구약 역사가 시작되고 신약 역사까지 이어져 나가는 이 야곱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들로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간 곳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숲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 위에 우리간 지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겜 성 앞에 장막 쳤습니다. 여기 누가 따라갔나요? 그 당시에는 가장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숲곳 간 사람들 열두 아들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딸 디나가 세겜 땅 남자한테 급탈당합니다. 이때 시몬 네비 두 아들이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야곱 아버지가 숲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를 끼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악취를 내게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저들이 모여서 나는 수가 적은데 저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나를 칠 텐데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내가 일곱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아들이 죽든 말든 살인자가 됐든 말든 디나 딸이 겁탈을 당했든 말든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시몬 레위 두 아들한테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다윗과 야곱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 보기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5절과 6절 7절 이하에 이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이 여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는 죽을 여자인데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부 살려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죄를 작은 한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는 죄 만들어서 사람 모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해주는 우리 예수님만큼 변호하신 분이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혼자서 이 여인 살려주려고 변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아,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 사함받고 구원 받는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찔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여기 우리 속에는 나와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볼 때 안타깝게 봤어야 하죠. 내가 당신들을 방치시키는 바람에 나 혼자 살겠다고 맨발로 도망가다가 당신을 못 챙겨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으니 다 이게 내 잘못이라고 더 극진하게 이 10명의 후궁을 잘 대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배척시켜서 죽는 날까지 가둬버립니다. 이것은 진정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은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상하셨어. 그가 찔리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신 건 우리 죄 때문에. 여기 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요.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다고. 무엇으로 찔렸어요? 손과 발 찔리셨어요. 가시채로 찔리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세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징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이 평화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전폭적으로 묻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받으시려고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치우지 마세요. 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물 한마디 들었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이 옮겨질 때 절대 말은 줄어지지 않습니다. 보태져 버린다. 어떤 말이든 몇 마디라도 보태져 버려요. 이게 돌고 돌면 나름 말이 이상하게 돌아버려요. 사람 도둑 만들고요. 사람 죽일 사람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냐?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기에 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더러운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맞으셨어요. 다윗이 일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다윗의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바세바 사건과 그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정반대편에서 행동했던 것이 이 후궁 10명을 잡아서 가둔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내 육이 못 박히는 곳이야. 그런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안 죽어요. 육이 혈기 하나 안 죽습니다. 감정 하나 안 죽어요. 육의 생각이 안 죽어. 그러니까 날마다 육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랑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픽업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직접 석가부대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은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러내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감당 못하고 쓰러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 남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들으셨는데,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그러면 날 살려라. 성경 강좌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 버려버렸어요. 성경 강좌입니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성령을 받지 못한 육신의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던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이해 타산, 계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불리해지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너무나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오시자마자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도 너 왜 도망갔어?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전체 앞에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까지도 끌어안습니다. 안아주세요. 죄를 지적을 안 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말이죠.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은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도 상처받고요. 지적당하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따지고 변명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저주.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를 했냐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게 주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자가 나는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살려고 예수님 면전에 대고 나 저 사람 몰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배신을 당한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다시는 안 본다. 너 한 번 그런 짓 하면 또 그럴 수 있겠지.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도망가버린 이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는데 거길 찾아가세요. 사람 없어서 이 사람 제자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찾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숯불에다가 여기 말씀 보면 와서 조밥 먹으라 그랬어요. 떡도 주님이 생선도 거기에 숯불에 얹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13절에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 보고 말이죠. 떡도 친히 건네주시고 생선도 구운 생선 주세요. 지금 주님 심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시켰잖아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제자들도 옆에서 볼 때 수제자로 알려지는 이 베드로 가장 충성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면전에 대고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주님이 보실 때 망신스러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저렇게 제자 중에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더니 저 제자란 자가 모른다고 말하네. 불신자들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이 사람이 잘못 실수해서 말 안 해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와서 조밥 먹어라.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운까지 건네주시면서 그러고 난 후에 물으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속에 다 묻혀버려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덜추질 않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어떡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에 이 사람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남의 죄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후궁을 무조건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죄인 취급해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정에 우리 최소한 가족들 중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최소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나 내 인격은 주님을 작은 것이라도 좀 담게 해주세요. 주님의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여기서 인간 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도망갔던 사람이 성령 받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얼마나 많이 부어줬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돌린 사람이나 모든 병 걸렸던 사람들이 그림자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치료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나 저 사람 참 가까이 해봐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분명 이 사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결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막 불 끌어내립니까? 그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귀신 쫓아내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 계속해서 이 인격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주변에 원수 만들지 말고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비판하지 말고 자칫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요 까딱한 폐인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에 발을 디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허물이 보이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괜찮은 점을 얘기를 하고 포장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 반드시 스스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예와 한 가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낚시광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낚시를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성도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이 안수집사 이 사람이 낚시를 가고 없으니까 목사님 몇 명 안 되는 성도 수요예배 참석이 아닌지 다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집사가 하는 말이 낚시 갔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한테는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홧김에 한 말이 낚시하다가 감기나 걸려버리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낚시하고 돌아오는 이 집사를 친구 집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어제 수요 예배 때에 집사님 찾으시길래 어디 갔냐 그래서 낚시 갔습니다 했더니 한마디 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똑같은 말을 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근데 뭐라 했냐면 낚시 갔다 그랬더니 아 낚시하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랬대요. 이 사람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감기나 걸려라 했는데 감기가 걸리면 어떡하나. 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낚시채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 다시 낚시 안 가.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립니다.